원래 막히는 월요일은 대중교통을 불에 날 하지원의 에코라이프. 안녕하세요.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. 날씨가 추워지면서 뜨끈한 국물 요리가 그리운 요즘입니다. 그래서인지 점심시간이 되면 김치찌개나 부대찌개 등 찌개집 앞줄에 길게 늘어서는 걸 자주 보게 되는데요. 맛있는 육수에 김치 듬뿍 넣어서 햄이랑 두부를 올린 부대찌개에 라면 사리까지 넣어 먹고 나면 속도,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요즘 그 찌개를 먹을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. 보글보글 끓고 있는 찌개 속 햄을 보면 작년 가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햄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는 기사가 생각나기 때문인데요.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햄과 소시지 등 육가공품을 술, 담배, 성면과 같은 독성물질을 가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. 햄 등 육가공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인 아질산 나트륨이 단백질 성분인 아민과 만나 니트로조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. 이 발표 이후 WHO를 향한 세계 육가공업체와 축산업계의 역공이 시작됐습니다. 결국 WHO는 많이 먹지 않으면 괜찮다는 정도로 슬며시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그 의문점은 가시지 않고 있어요. 저도 여러분께 햄, 소시지 등 가공식품을 되도록 적게 먹고 특히 식습관이 형성되는 어린 시기에는 가능한 먹이지 말라고 전하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 대표였습니다. 세상을 바꾸는 지